오버워치2 나온다더니 그냥 업데이트 한 거였음. 일단 모이자는 말 나오면 급하는 70% 이상의 확률로 패배임. 자기 혼자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죽고 왜 안 들어오냐고 뭐라 함. 게임 더럽게 한다는 말은 적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임. 제일 못하는 애가 정치제도 제일 열심히함. 우리 용검은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적팀 용검 키면 무서워 죽겠음. 혼자 화나서 던진다는 애는 힐해달라고 난리침. 뭐만 하면 적팀 핵이라고 난리침. 근데 핵 유저도 실제로 많아서 개빡침. 적팀에서 나랑 같은 픽인 애랑 1대1 하다 죽으면 자존심 뒤지게 상함. 딜은 힐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힐러는 탱커가 안 지켜준다고 뭐라고, 탱커는 딜러가 트롤이라고 뭐라함. 우리 팀 트레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적팀 트레이서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음. 우리 위도우는 몇 명 킬 따해놓고 다 해줬는데 왜 못 이기냐고 뭐라함. 우리 한조는 궁쓸 때 말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우리 시메트라는 순간이동기를 대체 어디다 설치한 건지 모르겠음. 상대는 메르시 달려있으면 절대 안 죽는데 우리는 메르시가 달려있어도 다 썰려나감. 적팀 솜브라는 다 해킹하고 힐러 다 썰고 난리났는데 우리 팀 솜브라는 힐팩만 해킹하고 있음. 우리 솔저는 목표를 포착하지 못함. 우리 라인 쉬프트 키 좀 뺐으면 좋겠음. 우리 호그는 갈고리 맞추지도 못하고 상대 호그한테 끌려서 낙사함. 우리 토르비오는 픽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포탄만 두들기고 있음. 우리 힐러는 나 바로 앞에 있는데 힐 안 해주고 뒤놓고 있으면 개빡침. 우리 딜러는 저 멀리 혼자 튀어나가서 치유 요청 계속 누르고 있음. 열심히 가면 이미 죽고 나서 힐러 뭐하냐고 난리침. 원숭이는 시도 때도 없이 화나지만 샷건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됨. 자리야 하면 내가 기깔나게 자탄으로 모아주고 열심히 지져줬는데 채플은 다른 애가 처먹음. 우리 팀 모이라는 항상 힐량보다 딜량이 높음. 대체 화물은 왜 안 밀고 거점은 왜 안 비비는지 이해가 안 됨. 적팀이 3탱 들면 게임 더럽게 한다고 빡쳐하지만 우리 팀 3탱은 전략일 뿐임. 원챔은 항상 자칭 장인이라고 함. 궁만 쓰고 바꾼다면서 궁은 썼는데 급하는 이미 패배함. 변태 같은 애한테 한번 제대로 잘못 걸리면 눈물 남. 그리고 제발 소전 너프 좀 해줬으면 좋겠음.